그리고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뭐? 뭐야? 그냥 리얼 주자. 납치범한테. 그게 낫겠어. 하나, 둘, 셋, 야! 랄랄라. 오늘은 집에 가서 신나는 잉여맨 유튜브나 봐야겠다. 잉여맨 유튜브 요새 조금 노잼이긴 하지만 괜찮아. 거기 나오는 고마들이 굉장히 귀여워서 볼만하다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지 마세요. 아, 퇴근 후에 이렇게 TV 보는 게 재밌단 말이야. 아니, 얘는 어디 갔길래 아직도 안 와? 어? 아, 여보, 뭐 누구? 아, 리아 말이에요, 리아.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집에 안 오잖아요. 아, 리아가 누군데? 아, 여보, 아들! 아, 아들! 아, 맞다, 아들이 있었지. 아, 리아 뭐 방에서 지금 혼자 게임하고 있겠지. 가봐. 아, 그런가? 게임을 하도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건가? 아, 가봐. 아이, 혹시 TV가 재밌단 말이야?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아니, 리아가 방에도 없잖아. 얘는 대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집에 안 오는 거야? 아니, 설마 옷장 안에 숨었나? 응? 아이, 꾀지지한 리아 팬티밖에 없잖아. 아이, 리아야! 혹시 화장실에? 아유, 여기도 없잖아. 변기 안에 있나? 아이, 그럴 리 없지. 아유, 어디 간 거야? 아, 화장실에도 없고. 그럼 설마 거기에 있나? 리아야! 굴뚝 안에 있니, 리아야! 아이, 굴뚝 안에도 없잖아. 아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여보! 아하하하, 야구 재밌단 아이, 말이야. 여보! 아이, 왜 그래, 여보? 지금 중요한 야구 보는 시간인데. 아, 여보, 리아가 집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고요. 아이, 그게 중요해? 야구가 중요하지? 아, 그게 중요하지. 그럼 야구가 중요한가? 응? 아이, 그런가? 아이, 아니겠지. 리아가 어디 친구네 집에서 놀다 오는 걸 거야. 아이, 리아 휴대폰은 전화해봤어? 아이, 그게 아까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리아 핸드폰이. 안 되겠네. 그러면은 리아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도 신고하자.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늦게 들어올 얘가 아닌데. 그래요, 얼른 전화해봐야겠어요. 아니, 전화 한번 해보자. 어? 어? 이 번호는 리아 핸드폰 번호인데? 뭐야? 얼른 받아봐, 여보. 알았어요. 여보세요? 리아야, 밤늦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걱정했잖아. 얼른 집에 돌아와야지. 응? 당신의 아들은 내가 납치했다. 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을 네가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한다, 네 아들은 납치됐다.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만약이라도 알리지, 네 아들의 안전은 절대로 보장 못한다.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목소리라도 들려줘. 어? 일주일을 주겠다.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5억을 입금해라. 저기요, 우리 아들 목소리는요? 저기요. 여보. 설마 리아가 납치된 거야? 여보, 우리 리아 어떡해요? 일단 진정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여보. 아야,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리아를 어떻게 해버린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어요. 너? 5억인가? 아무튼. 아, 뭐? 5억? 그냥 리아를 주자. 납치모한테. 그게 낫겠어. 아,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아, 어떻게 줘? 아들 하나 때문에. 아, 그래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유, 니아의 안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아, 그렇지.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일단 이건 아, 그런데 일주일에 어찌 저 큰 돈을 빌려 어디서 모아? 오, 리아야. 오, 리아야. 여보, 일단 경찰서로 가자. 어떡해?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오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역시 꿈이었나? 아이, 갑자기 누가 날 뒤에서 기절시키는 꿈을 꿨네. 아이, 어? 왜 뭐야? 왜 내가 갇혀 있지?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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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어! 이 자식, 어이 꼬맹이 가만히 있어! 자식,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이걸 말아서 널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겠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드님이 납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리고 5억을 요구하며 아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아, 네! 5억을 요구했어요! 5억이 말이 돼요? 전화번호는 이거란 말씀이시고. 아, 뭐 간단하네요. 아, 바로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어, 제발 우리 리아 찾게 해주세요. 여보, 리아 전화해요. 리아 전화하고요. 아, 전화 받기 전에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결국 경찰에게 알렸군. 약속대로 네 아들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게 됐다. 으아! 엄마! 리아야! 리아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럼 이만.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아,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지금 위치가 잡혔습니다. 기동대와 함께 가시죠. 네. 빨리 빨리 리아를 빨리 타가지야. 냄새를 맡아. 빨리. 리아. 아, 여기입니다.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겠습니다. 야, 다 싸싸지 뒤져봐. 애들아, 들어와. 뭐지? 경찰관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보자. 이 근방에서 신호가 끊겼다. 이 주변의 때를 다 샅샅이 뒤져봐. 네, 얘들아 가자. 저희는 주변 다른 곳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네. 아이고, 리아야, 리아야, 어디 있는 거야? 아, 여보, 침착하고, 아, 괜찮을 거야. 리아는 튼튼하잖아. 여기 앉아서, 경찰관님들이 좀 기다려보자. 언젠가 경찰관님들이 찾아주실 거야. 리아는 괜찮을 거라니까. 얼마나 씩씩한 아이인데. 아이, 그렇겠죠, 여보. 리아는 씩씩하니까. 그래, 여보. 리아가 옛날에 했던 말 들었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딩을 먹어야 죽겠다는 그 말. 그래서 푸딩을 먹을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여보. 들었어요? 뭐를? 리아 목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어봐요. 조용히 조용히. 쉿. 이 소리는
이 근처인데. 여보, 어? 아무래도 여기서 나는 것 같아. 여기서. 나무에서? 아니. 비밀만. 여기인가 봐. 여보, 들어가 보자. 여보, 여긴 어디지? 여보, 여기 감옥같이 이렇게 문이 있고. 이건 뭐야?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문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아니, 우리 아들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 참, 이번에도 돈 만나려네. 응?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여보, 이쪽 벽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아이 나 참 돈만 없는 집안에만 걸린단 말이야. 어이 뭐시야 이거. 이 납치범이 나 잡아. 여보, 이 자식이. 말해, 우리리야 어딨어? 어딨어? 이 녀석 얼굴 한번 봐야겠구만. 오. 이 녀석 우리리야 어딨어? 어? 이 말 못해. 이 돈 주기 전까진 절대로 말 못하지. 이 녀석 안 되겠구만. 여보, 안 되겠구만. 그걸 쓰자. 그래. 아이, 여보 이쪽으로 와봐. 여기에 저 범인 녀석의 몸에 나온 이상한 도구들이 잔뜩 있다고. 이걸로 그래. 협박하자. 그래. 이걸 쓰는 거야. 나는 이건 쓰겠어. 그거는 처음부터 그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리서 오늘 준비하라고 커라. 말하라고. 여보 무서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 이번엔 내가 한번 리아 위치를 불리게 만들어 볼게. 오, 좋은 생각이야. 내 표정 보이지? 이 녀석 말 못해? 말 절대 못해. 말 못해. 그럼 너의 소중한 그곳을 박살내주지. 아니 이럴 수가. 내 소중한 그곳을? 내 다리! 내 다리! 이래도 말을 못한다고! 말 못해! 말 못해! 당신은 아니야! 그건 방송 심의에 걸린다고! 말해! 말해! 말할게! 말하면 돼! 뭐라고? 말해! 이 녀석이 끝까지 말을 안 하네. 끝까지 말을 안 하네. 우리 아들 위치네. 말한다고요. 말하겠지. 자 입어. 언제 말할 말씀이야? 이거는 그래. 네 옆을 봐라. 이 레버를 누르면 너는 터질 거야. 이거 말한다고. 이래도 말을 안 한다고?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할 거라고. 쓰리. 엄마 아빠. 리아야. 리아야? 왜 엄마 아빠? 설마 저 아저씨를 때린 거예요? 그래. 널 납치한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 때렸다.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구나. 네가 어디 있는지. 근데 리아야 무슨 말이야? 저 아저씨는 제가 최신 게임도 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치킨에 피자에 하루 종일 저를 이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질도 해주셨어요. 뭐?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 아저씨는 돈이 필요한 건 맞았는데 아이들을 괴롭히진 못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도 그냥 주시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연락도 해도 된다 했어요. 뭐? 근데 왜 안 했어 전화를? 뭐야? 아니 그게 왜? 저는 게임하느라 바빴는걸요.
아 여보 진짜 사실인가봐. 여기서 게임도 즐기고 피자도 먹은 것 같은데. 아저씨 나오세요. 자유입니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어디서 나오려고.